손혜민, 전번에 7번 돌 된 게 있어서 다시 하기로 했었고요. 다시 한번 하기로 합니다. 너는 옆으로 가 있어라. 슈슈슈슈 퓨. 얘도 됐어. 비의 3번이네요. 오케이, 비의 3번 읽고. RJ and B의 3번인데요. Or Jane and La Laura. Laura sisters. Are Jane and Laura sisters? 에 뜻은 아 그랬더니 대답부터 먼저 해볼까? Are Jane and Laura sisters? 했더니 대답은 No. She aren't. 어? She? I they aren't. 뭐 they aren't?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 주시고요. 제인과 루나 로라 로라는 자매니? 오케이, 그 뜻이죠. 그랬더니 no, 그러면 no they aren't 뒤에 생겼던 말 제인 and 루나 로라 시스 they no 부터 읽어주세요. no no they aren't Jane and Laura? Laura sister. 아, 이렇게 된다고 가던가요? 희한하네. 응? 그래. 그럼 해석해 주세요. 여기는 시스터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 아니, 그들은. 아니다. 그러면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제인 앤 제인 앤 로라 대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aren't 대신 aren't 뒤에 제인 앤 로라 시스터즈가 생각했으면 그러면 얘 이제 데이 자리에 제인 앤 로라를 넣으면 원래 문장은 no 제인 앤 로라 aren't 제인 앤 로라 시스터즈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They aren't sisters.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어? 야! 그 뭐야 뭐 혜민이하고 서희하고 시스터야? 라고 물었는 거하고 똑같아요. 혜민이하고 혜민이하고 서희 시스터냐? 걔들 시스터야? 그랬더니 아니야 걔들 시스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여기 제인 앤 로라 시스터즈는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데이가 제인 앤 로라 대신 왔는데 희한하네요. 그 다음에 가다가 빡쳐서 내가 안 된 것 같고 아 이거 나머지는 다 했구나. 이거 하나 남았었네. 예 됐고요. 그러면 단어 시험 치고 나서 먼저 검사 받고 나서 다음 진행합니다. 지금 단어 시험 치고 있나요? 네. 보자 스피킹 냈는지 한번 볼까 냈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냈네. 오늘 냈네. 숙제는 어디였는데? 오케이.